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고희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저 푸르렀던 북촌 바다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 현대사의 참극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4.3, 그날의 현장을 말입니다. 제주 여성 허스토리,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 그동안 남성의 시각과 서술로 기록되어 온 제주 4.3의 역사를 여성의 목소리와 시선으로 기록하고 널리 알리고 계신 고한순 삼촌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73년 전, 그날의 악몽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세밀하게 그려나갑니다. 고한순 삼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날 한시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그날에는 삼촌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살이에요. 매일날 탄압이 왔어요. 하루는 군인차, 하루는 저 순경차 오면은 와녀야 완순아 영태가 오늘 우린 다 죽었죠, 다 죽었죠. 제주도 말로 그러고 들어와요. 칼이 푹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으로. 집 창문으로 칼이 네. 푹? 푹 들어와서 쇠가 푹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 칼 꼽은 걸로 착착 창문을 여니까 문이 열리니까 나오라고. 누구였어요, 그 사람? 군인. 앞에서 호주머니에서 기관총 빼더니 앞에 있는 그 삼촌을 다닥 쏘더라고. 기관총이 매 다다다다다다 총소리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완순아 완전 대가리 땅에 박으라, 땅에 박으라, 땅에 박아라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제. 제가 동생을 무릎에 해서 하는데 그것이 숨 넘어가는 소리인지 뭔지 컥컥 소리가 나는데 죽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어머니 영태기가 안만 해도 이상해 이상해 엄마 왕봐 왕봐 하니까 들어와 갖고 보더니 엄마가 동생 들쳤고 미친년처럼 막 뛰어가다가 죽어버리니까 우리 어머니 모르게 사람 시켜서 어디다 묻어버렸어요. 동생을. 네 살에. 산 사람은 사라진다. 옛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삼으로 온 마을이 통곡의 바다가 되었지만 그 아픔을 뒤로하고 제주 여중에 진학한 고한순 삼촌. 사실 그것 또한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 나도 이제 여중으로 가겠다 해서 엄마한테도 말도 안 하고 이제 가는 길이 뭐냐 해서 이제 가인한테 물어보니까 시험지값이 180원이래. 그때는요 보리밭이 경 달래가 드름마농이 드름마농 경난 거라 그냥 그거를 이제 영 제곱제곱 경 이제 쪽지를 틀어갖고 손키 구덕에 놓은 지역은행의 동문시장에 가면은 그 북촌 어른이 난장에 앉아갖고 야채 장사를 하는 어른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가서 시험지 원서를 낸 거라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해놓고는 이제 언제까지 이제 입학금하고 책값하고 합쳐서 3,350원. 3,350원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는 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냥. 이 고지에는 바닥에 가 물질만 병 미역조문행 돈만 벌려는 하니까 괜히 이제 제주 여중을 들어가 주게 막 검충거리면 들어갔는데 이제 학교를 다녔어. 다니는데 우리 엄마는 절대로 돈을 안 주고 방도 안 얻어주는 거다. 그래갖고 애 이까지 공부 뭐 안 하면은 뭐 내가 뭐 살려 해네. 이제 학교 안 가버렸어. 학교를 그만둔 고한순 삼촌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강원도에 살고 있는 언니를 찾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깨 너머로 미용 기술을 배우고 미용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약파마가 없고 불파마. 그냥 그거를 거기서 6개월을 배우면서 제주도 해녀들이 원정 물질을 막 간 거야. 동보, 김영, 북촌 막 강원도로 막 왔다 하더라고. 생머리로 물에 질려나면 물이 빨리 안 털어진대. 근데 파마 머리를 넣으면 물이 잘 털어진대, 잘 빠진대. 그래서 이제 그거에 호기심을 가져갖고 파마끼리를 사서 저 대진을 찾아갔어. 그냥 그 좀녀들 이제 방어도는 데가 끼어서 자면서 거기에 우리 북촌 고향 삼촌들은 공짜도 해주고 그냥 어떨 때는 머리도 막 태워불고. 호기심 많은 성격은 사회생활에도 보탬이 되었습니다. 뭐든 열정적으로 임한 까닭에 보험 설계사 여왕 등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했던 고완순 삼촌. 그 후에도 UN 본부에서의 4.3 진상 알리기 등 그 누구보다 앞장서 제주 4.3의 아픔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미국 UN 본부에 나가가지고 증언을 하셨잖아요. 아, 그때 저도 너무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때 어떻게 나가게 되셨고 그 자리에서 어떤 증언들을 하고 오셨나시? UN의 설립 취지에 맞게 이제 그 인권 존중해주고 미국에게 내가 이제 9살 소녀가 이제 80을 넘어버린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죄를 하고 저 도와달래는 했어도 도와달래는 해결하는데 도와달래는 했고 예. 그날 끌려와서 죽은 사람은 노인들 아니면 여자 아니면 어린이라 말입니다. 그냥 무차별 학살한 거는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라요 저는. 예. 사삼을 위해서 억울한 그 목숨을 위해서 내가 과연 뭐를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욕 때문에 사명감 같은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알려면은 설명 딴 사람들이 알려면은 시초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마을에는 빨갱이 마을로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그거를 풀려 나가려면은 처음부터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주도의 여자들은 강하지 않을까 한 게. 그리고 어머니는 또 강하고 굉장히 강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아, 나무도 바람에 막 시달리다 보면 막 크지는 못해도 강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그런 거 마찬가지로 산전수전 막 힘들게 겪다 보면은 그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배짱은 늘어나지고.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사명감으로 잊고 싶지만 잊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든이 훨씬 넘은 나이. 그녀의 기억 속 사삼은 그림으로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